대표에 대해서, 아유, 너무 작죠?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성 시기. 요구받은 일로부터 3개월. 그죠? 사업 주체로부터 3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 구성해야 되죠. 또 하나 있죠. 실무적으로. 대표의 임기가 끝났어요. 2년. 다시 구성해야 되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선출해야 되죠. 요거 하나. 근데 그건 이제, 시험 문제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찌됐든 사업 주체가 요구받은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자치관리 구성을 해야 되고, 3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 구성해야 되고. 그죠? 그 내용. 근데 입주자 대표에는 최소 4명 이상이다. 최소. 최소 4명. 그때 입주자 대표는 하고 싶습니다. 동별 대표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출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결격 사유 되면 안 돼. 그 기준은 뭐냐? 마감일 기준이라는 거죠. 마감일. 이것도 개정된 거예요. 마감일. 관리사무소에서 선관위를 통해서 공시를 하죠. 언제가 마감일입니다. 그 날까지 서류가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따지는 분들 많아요. 어떤 일이었냐면, 내일이 마감일인데, 6개월이 안 됐어. 그런 분도 있어요. 결격 사유죠. 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마감일. 서류 제출 마감일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주민등록. 해당 선거구에 해당 선거구. 백일동에 사는 사람이 백일동에 할수 없어요. 선거구가 틀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선거구에 계속해서 6개월 거주하고 누구 입주자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교재는 약간 주기만 달았죠. 주 개시 6, 입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후보자가 두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후보자가 한 명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전체 입주에 과반수 투표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최다냐, 과반수냐를 따져야 돼요.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더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동별대제 임기는 법으로 정해 있죠. 관리기약으로. 2년으로, 대통령으로 2년으로 중임. 전에는 관리기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단지 갔더니 6년 하고 계시더라고요, 6년. 근데 관리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따랐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죠. 2년을 하면 한 번만 중임. 딱 4년만 할수 있죠, 3. 4년. 한 사람이. 근데 이게 또 개정이 되죠. 다만, 요게 이제 질문으로 문제 나왔다는 게, 500세대 미만에는, 여기 보세요. 500세대 미만은 이에 선출 공고를 했는데도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 사람도, 했던 사람도 3분의 2 찬성으로 할수 있다. 이게 예상이죠. 500세대 미만에서 3분의 2가 이에 선출했는데도 안 나왔어. 그래도 3분의 2 찬성받으면 할수 있다. 다만 어떨 때? 다른 사람이 나오겠다. 중임이 안 걸린 사람이 나올 때는 바로 즉시 바로 해임이에요. 이건 해임이에요. 자격 상실이에요. 바로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격 상실되는 거죠. 요 질문 문제로 많이 나오고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근데 요거를 잘 이해 못해서 지문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동별 대표 자격 상실 보면 미성년자, 피성년자, 한정 후견자. 미성년자는 주택 관련 시험 칠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피파선 복권하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요거요. 잘 보세요. 벌금이 100만 원이에요. 벌금 100만 원이죠. 2년 지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못 나온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으로 남은 임기에 있는 사람. 사퇴하고 남은 임기에 있는 사람. 사퇴하고 남은 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해촉된 사람 마찬가지. 소유자의 서면으로 대리권이 없는 사람. 이것도 지문은 많이 넣죠.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지문 많이 넣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해당 공동주택에서 임원, 용역 공급 사업자 선정된 사람. 안 되죠. 그 다음에, 동료들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인데요. 해임이나 해촉은 2년이에요. 해임, 해촉. 사퇴는 1년. 해임자 들어가면 해촉 들어가면 무조건 2년.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기 스스로가 나 사퇴를 했어요. 그럼 1년. 근데 타인에 의해서 해임이나 해촉돼 버리면 2년이라는 거죠. 요거 지문 바꾸면 헷갈린다고요. 내가 스스로가 나 그만두고 싶어 했을 때 1년. 타인에 의해서 했을 때 2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세 가지예요. 관리비 등이기 때문에요. 이세 가지 중에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가지. 그래서 1, 2, 3으로 기억하죠. 1번은 사태. 2번은 백금. 100만원 금고. 그 다음에 3번 관리비 등을 3개월 미납했을 때. 이렇게 정리하세요, 쉽게. 요거를 좀 기억하셔서, 이따 문제 한번 볼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쭉 한번 보면, 4명이고, 서류 제출 마감이고, 6개월 거주해야 되고, 입주자고, 그 다음에 가반수가 투표하고, 최다 투표자야 되고, 그 다음에 가반수를 찬성해야 되고, 2명, 1명 구분하고요. 임기는 2년, 중임. 그 다음에 500세 미만에는 2번 선출공고 냈는데 안 나왔어. 안 나왔다 하면 그분들은 3분의 2위, 그 해당이에요. 해당 선거구의 3분의 1을 받았을 때 대표 서림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하고 싶어 나오면 바로 자격 상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 보면 다시 미성년자, 피성년자, 한정, 휴견자는 안 된다. 파산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금고일,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벌금 100만 원인데 2년. 그 다음에 유예기간이 있는 사람, 선거 받고, 선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임, 선거관리위원회 안 된다는 거죠. 기간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소유자로서 대리권이 없어. 안 되죠. 그 다음에 해당 관리주체 소속 임원이나 용역업체 사업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주 동결 사퇴한 날로부터는 1년, 해임은 2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관리비, 사용료, 충당금 3개월 연속해서요. 연속해서요. 10년을 살았어. 체납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돈을 줘서 여보 관리비 달라 했더니 깜빡했어요. 연체된 거죠? 근데 그분이 10년 살았어. 그 2년 있다 또 연체됐어. 그 기록 다 남거든요. 그래서 뭔 말을 일단 연속해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연속해서 3개월. 이게 띄엄띄엄 됐으면 상관없어요. 연속해서.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관리비 체납 확인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그때 관리사무소장이 도장을 찍어줘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줘요. 이상 유무를.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해줘요. 이상 유무. 완납 확인서. 최근이죠. 최근. 마감일 기준이잖아요. 마감일 기준이니까 3개월 전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7월 26일이면 3개월 전이 어디요? 4월 26일. 그 사이에 있는 거겠죠, 그죠? 3개월. 그죠? 마감일 기준이라고 반면 말씀드렸잖아요. 자. 자, 입자 대표이 아까 4명이라 그랬죠? 4명인데 구체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냐. 회장, 감사 둘, 이사 1명.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1명, 1명, 1명. 부회장이 들어가죠? 감사가 빠지죠? 감사가 들어가요. 이사가 빠지죠? 잘 보세요, 이거. 문제 구성하면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명. 이쪽은 이사가 빠지죠? 맨 뒤에 이렇게 빠지죠? 그죠? 여기 중간에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세요. 얘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빼고 집어넣고 그러면 안 헷갈릴 거예요. 저도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항상. 자, 회장 선출 방법. 500세대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틀리죠. 기본적으로 동대표를 뽑으면 동대표가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상으로 우리 단지에 7명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 아파트에 관리규약상 선거구가 7명이 돼 있어요. 근데 500세대가 넘었어요. 그중에 임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7명인데 7명 각 선거구에서 다 뽑았어요. 과반수로. 다 뽑았는데 임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명을. 그중에 회장 감사는 500세대 이상일 때 이렇게 뽑고 500세대 미안한 그냥 대표 의결로 뽑고 구성원으로 그 이야기죠. 이게. 이해하시죠? 자, 500세대 이상이에요. 7명인데 선거에 7명 선출됐는데 이 중에 회장하고 감사는 이렇게 뽑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들어갑니다. 자, 구분에 따라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후보자가 회장이 후보자 두 명이에요. 요건이 있습니다. 두 명일 때 요건 다 똑같아요. 500세대 이상은 요건이 다 똑같아요. 뭐 전체 10분의 1, 10%만 참석하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선거구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끝났어 선거가.
근데 이제 임원을 뽑는단 말이에요. 임원을 뽑는데 전체 갈 필요 없잖아요. 10%만 오면 된다죠. 선거구에 필요 없이 전체 10%가 요건이에요.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10%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아, 우리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전체 10%에 10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 10분의 1 다 들어가죠. 그 중에 두 명이냐 한 명이냐에 따라서 한 명은 가반수고 최다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들어올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아, 500세대 이상이구나. 그럼 무조건 각 선거구별로 우리 투표를 다 해서 뽑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원을 해장 감사를 뽑아야 되는데 해장 한 명, 감사 두 명 뽑아야 되는데 이분들 뽑을 때 무조건 10%는 투표를 해줘야 거기서 두 명이 나왔을 때는 최다 투표자. 이건 뭐예요? 이 사람 7명 중에서 한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후보자 한 명일 때는 그냥 그중에 과반수 그냥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1번에 불과도 없다. 그럼 뭐예요? 구성원의 과반수죠. 요게 여기로 가죠. 구성원의 과반수 똑같죠. 안 나온.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추세가.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아는 사람 안 하려고 그러죠. 뭐 내 할 일 많은데 이거 거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모르신 분들이 이걸 하죠. 왜? 뭐 소장님들도 나 회장님으로 불러주고 직원들 회장님 회장님 좋으니까.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감사 두 명 뽑아요. 감사 두 명. 그러면 많이 나올 수 있죠. 후보자 선출 초과하는 경우도 있죠. 두 명 이상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무조건 10분의 1 투표해야 돼. 500세 이상은. 그리고 나서 다 투표자예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안 빠지면 투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가반수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래도 여기도 없다. 입주자 대표 가사 구반 구성원. 이사는 그냥 선임하시면 돼요. 이사는. 구성원 감사원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표회의 신고서 쓸 때 이렇게 하면 대표회의 신고서를 시에다 제출하거든요. 그때 회장은 누굽니다. 감사는 누굽니다. 딱딱 적어요. 그 다음에 이사는 누굽니다. 그 다음에 동대표는 누굽니다. 구분해서 적어요. 그래서 내요. 시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변경이 되면 변경 전후를 또 넣어요. 변경되면. 그때 마치 500세대 이상은 그분 중에서 또 뽑는 거죠.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세대 미만은 볼 거 없죠.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거죠. 이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해임할 때도 똑같아요. 이거 역순. 해임도 똑같은 절차가 똑같아요. 해임할 때도. 왜? 선거구가 선거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분부로 해임시키라 이거예요. 해임도 그 선거구에서 먼저 해임시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체에서 뽑았잖아. 전체에서 10분의 1에서 하라 이거예요. 똑같은 절차가 똑같습니다. 해임사회도. 자, 그 다음에 또죠. 해임사회 똑같죠. 동별대표자. 처음에 동별대표자. 동별이에요. 임원 아니에요. 동별대표자는 해당 선거 과반수가 과반 찬성하지. 맞죠? 그 다음에 5에서 이상일 때 해당 감사는 뭐예요? 10분의 1 투표하고 해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별 세출자 임원 마찬가지죠. 거꾸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원의 범위. 자, 우리 입주자 대표 회장의 범위가 뭘까요? 딱 법으로 한 가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입주자 대표 회장의 권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죠? 법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어딨죠? 회장 안 나왔나요? 회장 안 나왔네. 여기 안 나왔네요? 회장은 입주자 대표를 대표한다. 이거 딱 한마디예요. 회장님은 입주자 대표 대표한다. 이거 한마디만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가 많죠. 회의 수집하고. 근데 법적으로는 입주자 대표를 대표한다 밖에 없어요. 회장은. 자,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명칭이에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통 화합을 위해서 공동체 이사를 누구를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감사 아니에요? 감사는 이거예요. 감사. 요새 감사를 누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아니고 이사 중에 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한 판단이에요. 재심의로 이거 주관식 나올 수도 있어요. 재심의는 누가 한다고요? 감사가 하는 거예요. 왜? 시민 내용을 보는 게 누구예요? 감사잖아요. 관리실은 업무 범위에서 감사는 의결한 내용들을 이상이 있다, 좀 부적정하다
이럴 때는 뭐에 따라서 위반될 위반돼도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해서 그 다음 달에 재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 소집은 보통 보면 아파트 보면 정기회의를 많이 하죠. 정기회의 매달 합니다. 왜 합니까? 왜? 운영비가 있잖아요. 대표회의 운영비 그것도 써야 되고 계속 매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님이 매달 업무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모든 아파트가 매달 한다고 보면 돼요. 왜?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일어난 일들을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달 하는데 거의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회의 소집 임시죠. 회장으로부터 14일 내에 소집해야 된다. 회장은. 근데 소집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가. 이때 감사 아니에요? 이사가 어떻게 3분의 구성 청구할 때 10분의 1 주민이 요청했을 때 할 수 있던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사가. 오늘도 민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회장님 때문에. 회장님 아까 얘기했잖아. 출장에서 일부러. 선관위 안 보겠다고. 선거관리는 이제 임계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선관위 구성했는데 선관위가 좀 안 좋은가 봐요. 보기 싫다고 간다고. 갔어요. 근데 선관위는 선관위 위원장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소장님이 할 수 있죠. 회장님 없을 때는. 소장님이 공고내고 하시라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 회장님, 아예 왜 그랬습니까? 왜 회장님이 안 가? 왜 참석 안 합니까? 했더니 선관위도 보기 싫다고 그냥 한 거예요. 외국으로. 그럼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자, 45페이지고요. 교재는 자 입주자 대표 보고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동의 선거관리. 입주자 대표는 동별 대표자 임원을 선출하는 해임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을 뭐 두 가지죠.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구성한다요. 선거관리위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거관리위원 5명, 500세대 미만 3명, 최대 9명까지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내부적으로 뽑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원회를 들 수 있다. 하나의 요거는 될 수가 없다. 요 밑에 네 가지를 보면 동별 대표 후보자 당연히 안 되겠죠. 후보자.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 직계 안 되죠. 그 다음에 미성년, 피성년, 피한 한정 후보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잘 보세요.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된 사람도 남은 임기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도 사퇴할 수 있잖아요. 해임할 수 있죠. 아까 사퇴는 1년, 해임 2년. 이분들도 하다가 나 그만둬. 그죠? 그 기간까지만 안 되는 거. 또 다음에는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기간까지만 안 되는 거지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 문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500세 이상은 선거관리 소속할 때는 500세대 이상은 누구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한 명을 선거관리위원 외부기관 위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선거관리위원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들을 한 명 위촉할 수 있다. 몇 세대? 500세대 이상. 그렇죠. 500세대 이상.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군수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세대수 의무관리 필요 없어요. 지원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300세대 이상을 넣으면 여러분들 또 틀립니다. 세대수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위촉은 500세대 이상이라는 거죠. 요 두 가지 좀 구분은 좀 아세요? 근데 이걸 섞어버리면 헷갈립니다. 자, 500세대 이상은 위촉할 수 있고 세대도 상관없이 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투표소 관리 선거 지원을. 돈을 내요. 돈을 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만든 거 돌아다녀요. 어느 아파트에서 잘 만든 거 있으면 소장님 그거 좀 빌려주세요. 저도 몇 번 빌려줬어요. 올 때는 또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와요. 서로 그런 거예요. 왜? 선거를 매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단지에서 왜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동이 많으면 많이 필요해요. 선거 이 통이.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투표받다 보니까 이 통이 많아야 돼요. 그럴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다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소장님들끼리 서로 유대관계가 잘 돼야 돼요. 어디 소장님 저 이거 필요한데 좀 빌려. 가져가. 올 때는 빈손 오지 마. 왜? 직원들이 가끔 그 음료수 하나 사가 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리고 또 유대관계 되고 나 필요할 때 또 가서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요게 우리 소장들끼리 가장 유대 많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선거관리위원회 통을 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년에 한 번씩이야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그때 2년에 한번 하는 거를 뭐 몇십 개 사다 놓을 순 없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사다 놓지. 2년에 한번 이것 때문에 소장님들에게 소통이 잘 돼요. 소장님 뭐 빌려주세요. 뭐 아, 가져가시라. 네. 또 하나, 요거랑 똑같은 게 급수, 저기 양수기 있죠. 양수기. 양수 펌프. 펌프 있잖아요. 물 터져가 배관 터져 물 퍼내야 되는 그거. 그것 때문에 소통 많이 하는 현실입니다. 그거 보통 가지고 있는 데는 단지가 별로 없거든요. 자,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20세대 이상은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성할 수 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추가로 나온 거죠. 근데 임대사업자는 과반수 입주할 때 구성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30일 안에. 우리는 3개월이죠. 저쪽에서는 30일 안에 뭐를 입주 현황과 입주자 대표 현황 구성하실 땐 사실을 두 가지. 그래서 요게 질문으로 나왔잖아요. 가로쓰기.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땐 사실들을 임대사업자는 30일 안에 어린이 계약 30일이죠? 30일 한 것처럼 하라 이거요. 알려주라 이거죠.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강제사항이죠. 그리고 나서 다만 통지문을 안양 경우에는 시장군수장이 할수 있다라고 돼 있죠. 시장군수장도 시장군수구청장도 구성하라고 할 통지할 수 있다는 거죠.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임차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막강하죠. 또 그쪽에서도 자 협의사항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분하고 협의를 합니다. 뭐를 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공용 부분 부대 시설에 관한 사항,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임차인과 합의한 사항들을 기타 사항들을 이제 막강해지죠. 임차인 대표회의. 근데 잘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보면 LH 같은 데 거의 없어요. 그렇지. 통보를 해주는데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에서 신경 안 쓰죠. 막 신경 쓰면 만들어질 텐데 신경 안 쓰죠. 통보만 해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면 구성이 안 되죠. 이게 구성이 되면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대표회의들 관리 주체에서도 잘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생기면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한테 이야기할 거를 두 사람한테 이야기해줘야 되고, 두 사람의 의견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관리 주체에서도 잘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 임차인 대표의 선거구를 마찬가지로 비례 대표죠. 선거구에 따라서 비례 대표되고, 자격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계속해서 거주. 주민등록이라는 말이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 입주할 때는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다만 최초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회장, 부회장 한 명이죠. 아까는 뭐였죠? 회장, 감사 둘, 이사 하나. 얘가 하나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 빠지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대표회는 여기는 5일이에요. 아까 우리 임시 14일이었죠? 여기는 5일이에요. 14 더하기 하면 며칠이죠? 5. 그죠? 기억 안날 때. 공동주택에는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는 둘이 더하면 5이잖아요. 5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이미지로. 근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 학습해야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사항과 중요사항을 임차인들에게 공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임차인은 직접 보관합니다. 회의록을. 근데 이거는 공동주택에서는 우리가 보관하죠. 관리 주체 보관하죠.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비용을 내서 복사해달라면 복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회의록은 자기 돈으로, 자기 비용으로 요구하면 내줘야죠. 요거 차이가 그거죠. 회의록은 자기네가 보관하지만 이쪽은 관리 주체도 보관하고 있다. 요 지문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 비교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비교해서 해드릴 거예요. 요거 따로따로 해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자, 요거예요. 유인물 참조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요거 한 번씩 예, 좀 나눠주십시오. 교재하고 약간 틀려서 제가 미리 좀 가자. 교재는 47페이지입니다. 네, 47페이지. 47페이지. 요거를 한 장으로 해서 제가 했어요. 47페이지. 교재는 47페이지 있는 거고요.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걸, 여기서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세요. 중앙분쟁, 공동주택관리중앙분쟁위원회가 6가지였어요. 여기서. 그래서 내용이 비슷해요. 그 요걸 먼저 아시면 얘기가 이해하기 편해요.
그 지방분자 조정위원회는 마찬가지고요. 여기 기본이 얘예요. 50명. 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져오면. 근데 교재는 약간 틀리죠. 그래서 하자는, 하자 쪽에 있는 걸 제가 미리 가져왔어요. 미리 알려드리고서. 그래, 요거를 아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자, 보세요. 하자 심사는 사업 주체하고 사이의 분쟁이에요. 사업 주체하고. 입시 없죠? 사업 주체, 설계자, 감리자들, 얘네들 간의 분쟁을 하자에서는 하는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자, 입주자 대표의 이름을 조합하고 하는 게 중앙 분쟁이에요. 요건이 틀리죠? 주체가. 먼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하자는, 그렇죠? 사업 주체들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이제 문제점이에요. 요런 데 관리 주체, 사용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 위원장 포함해서 50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뭐 소위원회도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1급에서 3급 공무원, 부교수 이상, 판검사 6년 이상, 그 다음에 건설사업자 10년 이상, 주택관리사로서 10년 이상, 건축사 기술사로서 요 사람들이 구성하고 누가 장관이 임명하죠. 그 다음에 2년 연임으로 돼 있죠. 2년 두 번 할 수 있죠. 자,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보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의 리모델링 조합을 대상으로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관여하는데 보면 15명입니다. 15명. 누구? 1급부터 4급 공무원, 그 다음에 부교수,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3명 이상. 이분들은 반드시 3명 이상이에요. 3명이니까 3명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6년, 판사, 검사 1명이고 변호사 6년 된 사람 3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돼요. 이분들은 요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사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10년, 주택관리사 10년, 이거 똑같죠? 주택관리사는. 그 다음에 그 밖에 것.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임명하고 2년 연임한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내용을 중앙분쟁 프린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위원회.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임대주택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자, 임대주택은 시군구에 똑같이 돼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방분쟁위원회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에 의해 분쟁을 여서 받는 거죠. 이쪽에서 보시면 아까 중앙하고 똑같죠? 그죠? 중앙하고 똑같아요. 지방에서 안 되는 걸 중앙에서 보는 거죠. 아, 여기서 아예 그냥 중앙으로 보고 싶다고 중앙으로 가는 거죠. 자, 보면 여기도 10명. 10명. 공무원이 아닌 사람 6명. 그 중에 5급 공무원 1명, 조교수 1명, 그 다음에 변공 세무사 1명,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업무를 주택관리사 된 후에요. 주택관리사로 경력 5년 된 사람이 3년간에 8년이겠죠. 그죠? 그래 돼요. 여기 10년이었잖아요. 아까요. 이건 8년이죠. 업무가 주택관리 보통 5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이니까 8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토개공에서 주택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이 되죠. 그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부원장은 호선하고요. 여기 특이해요. 몇 년이에요? 두 차례 연임 2년 6년이죠. 이거 좀 특이하죠. 두 차례 연임 2년. 그다음 이쪽 보시면 공무원 기본적으로 조교수 변호사 공인 세무사 한 명씩. 그다음에 주택가 5년. 그 밖에 그다음에 지방단체 지명한 사람 2년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계속 프린터를 뭘 보시고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하시면 눈에 익을 거예요. 자, 공동주거관리 이론은 이겁니다. 공동주택관리가 법으로만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법으로만. 법으로만 막 이렇게 관리규약하고 준칙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내면적인 물리적인 거 말고 내면적인 심리적인 문화적인 것도 가져가자. 개념이 그래요. 플러스한 거예요.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심리적 문화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크게 얘기하면 관리 이론입니다. 그중에 초고속 인증 20세대 이상 요건 저 교재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아마 교재 보실까요? 없죠? 예, 요거 쓰십시오. 20세대 이상 연면적 3300조 이상인 데는 초고속 전보등지 인증하는데 구분은 특급 1급 2급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홈네트워크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때는 최소한 1등급 이상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된다. 1등급 이상. 뭐를? 등급을 네 가지로. 준 A 등급까지. AA에서 준 A까지 등급을 나눠줘야 된다. 요게 시험으로 한번 나왔었죠. 초고속 등급은 몇 등급으로 해야 되느냐. 1등급 이상. 시설 관리 보면 주거 자산 관리에서 시설 관리는 기본적으로 했던 거예요. 패턴이에요. 시설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관리. 부가가치죠. 아파트의 부가가치. 이것들도 신경 써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인력 관리, 해계 관련, 임대료 관련. 그 다음에 입주자 관리. 입주자 관리 같은 게 보면 직원들의 친절함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요. 간단하게 보시면. 문제가 구성됐던 게 요거. 요거 문제가 구성됐었죠. 아마 요런 거에서 아마 지문 나와서 쓰기 주관식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자, 내용 안에 분수로, 숫자를 분수로 쓰래요. 분수로. 관리자 산정 방법. 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가 오늘 날짜로 해서 이달 말에 만료가 돼요. 그럼 한 달 전부터 무슨 얘기가 오고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을 다시 재계약하고 싶어요. 잘하니까. 그 이야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에 따라서? 그렇죠. 관리계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또 하나에 그거 말고 관리계약은 입주자의 가반수로 동의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까 자치규약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고 또 하나. 대표 의결까지. 세 가지. 관리규약에 따라서 하되 입주민의 10분의 1이 제한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죠. 과반수. 3분의 2예요. 과반수가 아니에요. 이건 3분의 2예요. 그래서 이때 서면 받을 때 10분의 1 서면 받아야 되잖아. 관리사무소에서 난리 나죠. 10분의 1 안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때는 뭐 직원들 다 동원합니다. 2 안 나오게. 10분의 1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절차가 못. 10분의 아예 안 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비 아저씨들. 이제 3개월 전부터 경비 아저씨들. 아유, 막 들어주기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전지 작업도 막 정장도 막 하고, 막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신경 쓰세요. 그래서 관리계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10분의 2 이거 안 나오기 위해서. 이거 안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지. 대표들 3분의 2 하는 거는 이제. 근데 여기서 또 문제 걸리죠. 평상시에 잘해야 되죠. 평상시에. 그래서 몇 년 하죠? 계약을? 예? 네? 그 장기성 계약에 따라서 3년 하죠. 그건 준칙상으로 그래 돼 있어요. 장기성에 따라서 3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2년 하는 데가 우리 회사도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10% 정도는 2년을 했어요. 저도 3년은 돼 있는데 제 아는 소장님은 5년을 해놨어요. 5년으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만났더니 한 7년을 할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좋죠. 예, 그런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이 내용들. 요게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요. 지문 요게 세 가지예요. 관리규약 정하고 10분의 2 없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예요. 요거 딱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자, 나오죠. 공동 관리규약. 분수로 쓰라 그랬잖아요. 분수로. 여러분 3분의 2 쓸 수 있어요? 막상 쓰라면 못 씁니다. 그렇죠. 막 틀려요. 한번 써보셔야 돼. 이게 우리 분수답이 많아요. 근데 막상 쓰라면 멍해진다. 10분 1 이거 뭐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반드시. 자, 관리 절차 방법. 아까 나왔죠? 방법. 그죠? 관리 절차 방법. 이게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 편하라고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전주에 했던 거예요. 아까 제안할 때 입주자 대표로 한다 그랬죠. 과반수 입주자 10분의 1을 한다 그랬죠. 요거 관리 방법 절차. 그 다음에 똑같은 거. 개정. 그 다음에 위탁 여부. 그 다음에 허용 여부. 요거. 여기는 이제 관리 규약에 몇 가지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 네 가지가 기본 절차가 대표 의결 제안하고 10분의 1 제안하고 입주자 과반수로 한다. 요 기본 개념 잡으시면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죠. 뭐죠? 관리 감독에 한 것.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몇 분의 1 동의를 받아서 10분의 뭐예요? 이거는 약간 틀린 문제예요. 지금 잘 보세요.
뭐 하는 거죠, 지금? 뭘 요청하는 거예요? 감독이잖아요. 감사잖아요, 감사. 감사 요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뭔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랬을 때 입주자 등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감독기관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 그랬을 때 뭐예요? 전체 입주자의 몇 프로? 30% 이상.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뭐를? 대표회의, 관리 주체, 관리 사무소장, 선거관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뭘할수 있다? 감사를 네 사람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다. 이분들이 잘못하면 뭐예요? 이의. 이의잖아, 2천만 원은. 징역. 이의. 교재 한번 볼까요? 이게 나올 텐데. 자, 21페이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네요. 아, 왜 돼요, 이렇게. 자, 이의죠. 부정한 적에 재물, 재산, 이득을 취한 자. 이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의에 2번 있죠? 부정하게 재물, 재산을 제공한 자. 취한 자, 취한 자. 취한 자가 누구냐? 네 사람. 이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랬을 때, 그렇게 된걸 느낌상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30% 동의 받아서 이거를 할수 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은, 이네 분들은 이의 된다는 거죠. 그게 연관이 되는 거죠.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10분의 30. 이것도 쓰기 힘들어요. 아까 10분의 1 쓰였어. 하나 더, 숫자 하나 더 들어가면, 아, 이거 참 쓰기 힘들어요. 30% 쓰기도 그렇고, 여러분, 아, 그러네요. 100분의 30. 죄송합니다. 100분의 30. 100분의 30.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좀 써보세요. 자, 벌칙. 아, 여기 나오네, 지금. 제가 아까 가져왔었네요. 아, 제가 오기 전에 수정했던 건데, 여기 나왔네요. 제가 가져, 분명히 여기예요. 요거. 아까 거기는 우리 2번으로 돼 있죠? 입주자, 가져 입주자,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한 자는 이, 뭐냐면,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요. 2천만 원. 아까 여기 나왔죠? 1천만 원 벌금. 벌금. 자, 기술력 갖추지 않고 배치하지 않았을 때, 벌금이에요. 제가 아까 과태료로 말했던 건데, 벌금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3호는 뭐, 저게 조합에서 얘기하는 거죠, 서관. 그 다음에 이거는 회계 감사를 받지 않게 막 한 회계 감사를 부정하게 받게 하는 것. 저 자, 입주자 대표 회의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봤으니까. 자, 입주자 대표 4명 구성하고 회장 4명, 1명, 2명, 1명.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임기 내에 관한 의결사항 보이나요? 답이? 대통령령. 그럴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입주자 대표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거 맞죠? 그죠? 기억나죠? 회장, 감사 둘, 이사 한 명. 자, 그렇다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선거가 되죠? 뭐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 시장군수장이 여기 나올 필요 없죠. 시장군수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서 나오면 관리규약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이거라니까요. 다른 건다 똑같이 나가요. 확 바꿔버리면 오류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관리규약에 따라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회장은 회장 이두 명. 임대는 회장, 부회장, 이사. 이거 딱딱딱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임을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동별, 제한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의결로 방법을 정한다. 그 다음에 의결 사항에는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한다. 오늘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개공구로 구분해서 입주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가봤을 때는 구성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다시 해요. 다시 해요. 다시 해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새로 시작해요. 공구가 따로따로 나눠졌을 때. 요 문구는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죠? 요거는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4명,
숫자는 기억들 할 거예요. 이거는 선거구에 따라서 한다는 거. 자, 1번이죠. 자, 관리규약 정하는 선거구에 따라서 한다. 자, 공동주거 참여 기능. 아까 했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 지문입니다. 지금 이거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은 금방 여러분 답 찾을 수 있어요.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자, 볼까요? 저도 모르게 답을 먼저 봐야 되겠어요. 자, 3번이죠? 예, 모든. 자, 모든 문제에서 모든이 나오면 답이에요. 네. 자, 이거 하나 때문에 답이에요. 얘 빼면 맞잖아요. 자, 지문에 한 번은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모든이라는 답이 나와요. 참 아이러니한데 그걸 못 찾습니다. 아이러니해요. 근데 그 한 문제 가지고 당나귀 오고 가잖아요. 그죠? 이 질문 몰라도 모든 점만 알고 답으로 생각하면 답이에요. 그쵸. 그게 문제죠. 안 보니까 문제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집중. 그래서 1번, 2번 패스. 무조건. 이거는 우리 룰로 가요. 그냥 1번, 2번 무조건 패스. 3번부터 푼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 그때부터 집중. 1번 위에서 딱 멈추게 되면 집중이 떨어져요. 그럼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쉬운 거를 모든만 찾으면 되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근데 이게 기출 문제예요. 실제로 기출 문제예요 이게. 자, 모든 사람은 저의 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계약서 공개요. 계약서. 아파트 많은 계약서들이 대표 입주자 대표에서 계약하는 게 있고 관리 주체에서 계약하는 것도 여러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어떻게 공개하느냐에도 나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대상자가 누구냐? 의무 대상 관리. 의무 관리 대상자만 대상자예요. 의무 관리 대상 누구예요? 300세대 이상 기본 가져가죠? 150세대 이상 주황, 지역, 또 뭐예요? 승강기, 동일. 이 네 가지는 의무 관리 대상이죠.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 아까 200세대에서 150세대, 100세대 내려갔죠? 그분들 의무 관리 대상으로 들어왔죠? 그분들도 이제 이게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치 아픈 거 이제. 이제 어디서 이제 골치 아프냐? 공동주택가가 문제예요. 그거 다 감사를 해야 돼요. 그분들은 이제 어마어마하죠. 관리 그동안 안 됐던 거를. 기본 틀 맞추려기 힘들죠. 일이 더 복잡했죠, 현장은. 자, 어찌됐든, 의무관리 대상은 뭐예요? 그죠? 누가? 관리 주체나, 아까 얘기했죠? 입주자 대표 두 개 한다고 했잖아요. 관리 주체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인은 선정한 업자를 어떻게 체결하고 일결 안에 뭐 해야 되고? 공동주택관리 단지에 공개해야 된다. 언제? 몇 개월? 30일이 아니죠. 1개월이에요. 법적 질문은 1개월이에요. 그래서 30일 쓰면 여기 이 개월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다가 1개월이 쓰면은 사이에다가 또 틀리. 근데 지문이 그렇게 안 나와요. 왜? 법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을 수도 없어요. 3개월. 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아까 뭐라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주자 대표회의는 쓰면 틀려요. 주어가 입주자 대표회의예요. 주어가.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입주자 실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어이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어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자까지 들어가요. 입주자 대표회의 거 쓰면 안 돼요. 법적으로 딱 그래도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자 딱 써야 돼요. 이게 맞은 것들은 나중에 틀린다니까. 그럼 떨어져요. 쉬운 건데. 자, 공동관리. 자, 뭐 답이 나왔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의무관리 대상 관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한번 보시죠. 한번 답이 나왔으니까. 자,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여러분 책에 그대로 가져온 내용들이에요. 공동지 입주자 사용자는 유지관리를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 전에 뭐야? 관리비 예치금이죠. 사업주체한테 내는 관리비 예치금. 이거 관리비 예치금 제가 질문 넣었잖아요.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갈립이 예측금은 누가 해요? 사업주체에 내는 거죠. 최초 갈립이 예측금을 쓸 수 있냐고요. 여기서는 관리비예요. 관리주체에 내는 거는 차이점. 그다음에 관리주체는 소유자 상실했을 때 뭐를 장기선 충당금을 반환하는 의무가 생기죠. 정산하고 이것도 뭐를 장기선 충당금이에요. 장기선 충당금 이건 소유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나갈 때는 반환해줘야 돼요. 누가 내요? 입주자 쪽에서 사용자가 되잖아요. 그죠? 되고 300세대 이상 관리주체는 3분의 동일 세입계 3 맞는 것 같은데요? 네? 3분의 2예요? 맞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넘어갑시다. 음료관리 대상은 회계연도 사업계획에서 1년 1년이에요. 1개월이에요. 1개월 뭐를? 관리비 등 사업계획과 예산 내년 쓸 거잖아요. 그건 한 달 전에 받아라 이거예요. 한 달 쓸 거. 근데 썼어. 결산은 언제? 그렇죠. 이게 헷갈려요. 내가 쓰려고 한 거는 한 달 전에 미리 하고 쓴 거는 두 달 안에 결제 받으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모르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봐요.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이잖아. 내년 쓸 거. 그다음에 예산이잖아. 이거는 한 달 전 안에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썼어요. 그걸 결산을 봐야 될까? 그거는 두 달 안에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한테. 요 질문이 연결돼요. 여러분들 신경 쓰시라고. 그다음 관리비 등은 입주자 대표 지정하는 기간에다 예치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로 한다. 도장은? 도장은 어떻게 하죠? 따로따로? 관리사무소장님은 직인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합격하면 고유번호가 나와요. 저는 550번이에요. 고유번호 나와요. 그 고유번호 가지고 직인을 딱 찍은 순간 이게 공인된 거예요. 대표회장은 뭐예요? 승계되죠? 그 공식된 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회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관리사무소장은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직인을 찍으셔야 돼요. 대표회장보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인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문구상. 복수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현장에 다 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 왜 틀린지 한번 볼게요. 300세대 이상. 3분의 2죠?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3분의 2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때 아까 뭐예요? 30%가 이상 생겼다고 누가? 네 사람이 그랬을 때 30% 동의받아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300세 이상이에요? 이상된 사람이 3분의 300세대 이상은 다 받아야 돼요. 회계감사를. 근데 뭐 굳이 돈을 주고 하면서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3분의 2 동의 받으면 안 받아도 된다. 그랬을 때 요 문구죠. 그랬더니 실무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시에서 감사 나갔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동의 받았더니 시에서 다 감사 나갔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잘한다고 투명하다고 해서 동의 다 받아서 주민들이 해줬는데 시에서 나갔다니까. 선별해서 실제로 대전에 충북 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만 하고 준칙 요거는 10분 휴식하고 9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